오늘은요, 샤인 머스켓하고 또 이렇게 샤인 머스켓하고 이 마카로니하고 또 호실리하고 마카로니하고 이렇게 호실리 마카로니 이렇게 넣은 것들로 지금 또 아보카도도 넣고 올리브도 넣고 이렇게 넣은 샌드위치를 좀 할 거예요. 샌드위치를 우리 지금 포트에다 구웠는데요. 샌드위치를 포트에 구웠어요. 샌드위치를 버터 굽고, 네. 샌드위치를 버터에 노리노리 굽고, 이제, 이 당감도 들어있고, 삶은 당근하고, 예, 또, 마카로니하고, 아보카도하고, 예, 후실리하고, 예, 또, 속에 마카로니도 들어있어요. 마카로니하고 올리브하고 자색 양파하고 자색 고구마하고 샤인머스켓 포도를 저번에는 통째로 넣었더니 좀 굵어서 빵 사이에 끼워 먹기는 조금 그래서 이렇게 반 절반으로 나눴어요. 저번에는 이제 샐러드에다가 통 포도를 샤인머스켓을 이렇게 넣어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이 좋았어요. 그리고 여기다는 이제 감자 삶은 것도 하고 바나나도 좀 넣었어요. 바나나도 넣고 이렇게 아보카도도 넣고 올리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빵을 지금 낄 거예요. 이제 머스타드 소스를 넣고 버물러 가지고 샌드위치를 빵을 할 거예요. 이게 이제 샐러드 빵, 과일 샐러드 빵이 되겠죠. 단감하고 이제 아보카도하고 올리브 또 후실리 마카로니 바나나 샤인머스켓 단감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버물러 가지고 빵 사이에 넣을 거예요. 아주 맛있겠죠?